자, 홈팀 포항스틸러스의 선발 라인업 알아보겠습니다. 강현무 골키퍼가 골키퍼 장갑을 착용하고 있고요. 강상우와 김광석, 배슬기, 고난규가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허리 라인은 손준호, 황지수, 룰리냐, 그리고 2선 공격수 심동훈, 이광혁, 최전방의 양동현 선수입니다. 이 한 경기로 인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 클래식 10라운드 포항스틸러스 대 FC 서울 전반전 경기 포문을 열었습니다. 롱런으로 길어진다고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팀이 계속해서 이길 수가 있겠고요. 대안입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FC 서울의 대안입니다. 대안 선수에게 반대편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바로 슈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미처판 보다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최근 9경기 5골, 오늘 경기 10번째 출장 6골째를 기록하는 대안입니다. 스코어 1대0. 첫 터치, 슈팅,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들은 그 팀에서 보여줘야 하는 그 기대치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태클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엔 포항의 반격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권한규입니다. 권한규 박스 안쪽 동료들 확인, 찍어서 올려줍니다. 뒷공간으로 유영골 키퍼. 이렇게 되면 게임 재미있으시겠는데요. 예, 헤딩 세 선수가 엉켰습니다. 또 한번 대안 벗겨냅니다. 짧게 주고 중앙에 주세종, 오른쪽 연결,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슈팅. 대안의 선제골 이후에 경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서울은 공식처럼 지금 골 작업을 만들어냈죠. 막을 선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수비 선수가. 예. 공 뺏어냈고요. 이광혁 중앙으로 몰고 갑니다. 이광혁 한번 슈팅.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원정팀이 홈팀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한 10% 정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 시설적인 부분이요? 그렇죠. 그런가요? 돌았을 때 넘어졌습니다. 마침 나왔습니다. 지금은 5, 6명이 채우는 거 보면 직접적인 슈팅에 의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유엔 골키퍼입니다. 예. 볼을 지금 가림을 하고 있죠. 예. 프리킥! 이광혁 지나갑니다. 신부은! 빗나갑니다. 아, 사람 타이로 빠졌네요. 예. 지금은 대한 선수가 절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짧게 주고 대한 태클. 룰리냐, 광의 연습. 룰리냐 언거리 슈팅 빗나갑니다. 지난 6라운드에서 득점포를 가동했었던 룰리냐 선수였습니다. 그 구단의 유스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죠. 예. 이번엔 반칙이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태클 피해냅니다. 대안입니다. 대안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이상호 박스 안쪽 들어가면서 이상호의 크로스. 지금은 대안 발밑에 넣어주려고 했지만 지금 공간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예. 무릎으로 쳐넣고 달립니다. 룰리냐, 주세종, 태클로 빼냅니다. 오른쪽으로 공간? 전달했습니다. 이광혁 해야죠. 이광혁 앞쪽으로 밀고 갑니다. 이광혁 슈팅! 유영 골키퍼 멋진 선방을 보여줍니다. 지금 바깥쪽에서 안으로 잡아놓고 감아차는 슈팅. 뭐 공식적이지만 뭐 골키퍼도 생각은 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저럴 때 승부는 강하게 정확하게 들어가야죠. 예. 다시 중앙으로 황지수.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올려줍니다. 엇박사 쪽으로 도달했어요. 양동현 슈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크로스 자체는 상당히 날카로웠고 양동현 선수가 저렇게 볼 컨트롤을 하지 못했을 때라도 주변에서 또 세컨볼에 대해서 집중력을 보여준다면 또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예. 지금은 뭐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되돌포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출되면서 연결됐습니다. 대안입니다. 대안! 막아냅니다. 강현무 골키퍼입니다. 이렇게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포항스틸러스 대 FC 서울의 K리그 클래식 10라운드 전반전 FC 서울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지금 끌려가고 있고요.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오른쪽에 포항스틸러스, 왼쪽에 FC 서울이 위치를 잡았습니다. 준호. 손준호 앞쪽으로 찍어줍니다.
넓은 공간 떨어집니다. 유현 골키퍼. 그렇죠. 터트리는 게 제일 빠르죠. 예. 김대웅 주심이 빠르게 풍선을 제거했습니다. 일단 주도권을 잡으려고 FC 서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입니다. 꺾어주고 윤일롱. 윤일롱이 슈팅. 강현목 골키퍼 잘 잡아냈습니다. 지금 FC 서울도 함께하는 공격 모습은 상당히 지금 좋죠. 예. 개막전 때 황지수 선수가 코뼈 부상당했을 때 굉장히 좀 아쉬움을 그라운드 위에서 드러냈었고요. 왼쪽 측면입니다. 김채우 차례입니다. 슈팅! 골! 포이데어 멀티골의 주인공 대안입니다. 대안은 역시 영리해요. 저렇게 좋은 슈팅이 갔을 때 분명히 골키퍼가 잡기 힘들다라는 것을 예측을 했던지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예, 대안의 올 시즌 7호 홈런. 첫 번째 골은 좋은 터치와 좋은 슈팅,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좋은 움직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서울이 가지고 있는 수비력을 봤을 때 3득점을 하기에는 사실 힘들죠. 예. 그렇지만 죽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사실 시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포항의 코너킥 올라옵니다. 안쪽으로 골! 들어왔어. 그대로 들어갑니다. 만회골 포항 슬러스 룰리니아. 지금은 코너킥 자체가 상당히 날카로웠고 룰리니아 선수가 포기해야 되는 모습 좋았죠. 예. 그렇죠. 이 골은 하늘에 바칩니다. 룰리니아가 만의 골을 뽑아냈습니다. 한 점 차 경기 이렇게 되면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간 안에 쫓아가는 것 좋았죠. 예. 대안 돌아섭니다. 또 한 번 득점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룰리니아 재차 공을 탈취하는 FC 서울 밀어줬고요. 박상 쪽으로 들어갑니다. 슈팅 빗나갑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지영석 감독이 빠지면서 긍정된 감독이 필요했었죠. 예. 양동현 선택지를 고릅니다. 오른쪽 선택합니다. 중앙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슈팅 막아냅니다. 이런 슈팅을 포항의 입장에서는 많이 뽑아낼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밀어줍니다. 대안이 밀어줬고요. 왼쪽 측면으로 윤일로 라인 근처 올려주고 터치 다시 한번 배슬기가 끊어냈습니다. 접고 돌아가는 대한 선수를 또 이제 마크했던 배슬기. 예.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 대한 선수가 바로 헤트트릭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떨고 놓고 손준호 왼쪽 전개. 강상우의 크로스 반대편 깊게 오른손을 쭉 뻗어서 쳐냈습니다. 원바운드로 떨어집니다. 신동훈 접었습니다. 신동훈 슈팅!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중앙으로 울절 양동현 돌아섭니다. 양동현 슈팅! 빗나갑니다. 지금 상당히 날카로웠죠. 돌아서서 열리는 각 그대로 밀어 때렸는데 예.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밀어 때릴 때는 속도감도 같이 붙기 때문에 골대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오, 득점도 가도 같았죠. 있습니다. 관련 뒷공간 띄웠습니다. 서보민이 쫓아갑니다. 서보민 오른발 크로스 유형 골키퍼. 왼쪽 오른쪽 공격을 모색하고 있는 FC 서울 자세를 낮추면서 뽑아냈습니다. 양동현 넘어지면서 패스를 전달합니다. 지금은 조금 위반 플레이죠. 오! 이렇게 되면 큰 변수인데요. 예. 레드카드가 나왔어요. 정인환 선수입니다. 지금 이 파울은 상당히 아쉽네요. 지금은 위험 지역도 아니고 지금 이 장면에서 백태클까지 필요했을까요? 볼까요? 지금 스트드 높이 자체는 상당히 높지가 않았었는데 일단 주심의 판단은 퇴장이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오늘 10라운드니까요. 예. 지금 현재 6실점으로 최소 실점을 하고 있는 FC 서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주 힘든 시간에 10명의 선수가 지금 마크해야 되죠. 넘어지면서 공을 연결시켰습니다. 측면에서 심동훈의 크로스 빠져나갑니다. 포항 입장에서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FC 서울은 지금 포백으로 지금 전향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비 쪽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포항에 있는 수비 한 명을 공격적으로 가담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 강현무 선수가 또 그 뒷공간을 조금 채워주는 그런 골키퍼의 위치도 필요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라인을 올리면서 그 뒤쪽에 생기는 공간을 강현무 골키퍼가 미리 나와서 커버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적 위에서 뒷공간 올려줬습니다. 심동훈 떨어집니다. 심동훈 골! 2대 동점 이렇게 되면 동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위 탈이 경고 받아도 좋습니다. 소 2대 동점이 됐습니다. 볼까요? 턴 돌아서면서 발리 정확했습니다. 포항스텔러스가 정말 집요하게 몰아붙였었는데 곽태희 선수의 오른발을 맞고 굴절이 되면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180초의 시간이 어느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이제 추가 시간입니다. 좀 더 공격적일 테고 FC 서울은 좀 더 수비적이겠죠?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세컨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3대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포항입니다. 스코어 3대 2 역전을 성공하는 포항스텔러스. 지금 9경기까지 6실점 했던 FC 서울을 단 한 경기에 3골을 만들어내는 포항입니다. 네. 정규 시간 90분 이후 그리고 추가 시간에 FC 서울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베스트 골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야, 지금 어시스트도 아주 감각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아주 기술적으로 넣었거든요. 룰리냐의 멋진 바이시클 킥. 오늘 경기 멀티골. 지금 추가 시간 3분의 추가는 지금 주어졌죠. 네. 다시 한번 박스 안쪽으로 높게 배슬기 끊어냅니다.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포항스텔러스가 4연패 탈출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